저기 스승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요. 제가 저기 풍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금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아, 네네.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역시 그 부분도 제가 사주를 풀어보고, 오행이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무슨 오행이 약한지, 그리고 본인한테 어떤 직업이 득이 되는지, 이걸 바르게 내가 사주를 보고 판단해줘야지. 지금 사주 보는 자리가 아닌데, 그걸 제가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다음에 친견 상담을 한 다음에, 제가 명답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다름 아니고 한 집에 삼재가 세시면은 집에 있는 그 터주신 성주신이 떠난다고 그런 얘기를 저기 저 유튜브에서 근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삼재가 세시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거기 성주신이 떠나면은 이 집을 지켜주는 신이 없어서 그 집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또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의할 거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 이렇게 이 문을 열면은 그 안방이 직행으로 보이는 것도 또 풍수상이 안 좋다고 그렇게 안방이 이렇게 문을 열면 이렇게 들어가가 이렇게 바로 바로 보인다고. 보이면 안 예.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못된 분별이고 잘못된 답입니다. 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삼재가 세명 있든 다섯 명 있든 삼재 때문에 성주신이 떠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집에 삼재가 있지 세명 있는 집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터주신이라는 건 터주를 지키는 기운이에요. 터주 대신이라는 건이 터를 지키는 대신이다.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삼재가 온다고 해서 신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까?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떠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터주신이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한다고 터주신이 있고, 내가 싫어한다고 없고, 또 내가 보세요. 사랑한다고 있고 미워한다고 없고 삼재가 10명 있다고 없고 삼재가 한명 있으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터주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터주신이라는 건 1차적으로 터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 터의 기운. 그러니까 이 터에 집을 지면 집에 기운이 존재한다고. 이 자연의 기운이 터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터의 기운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터의 기운을 관장하는 대신이 하나 붙어요. 생긴다, 스스로. 스스로 생기는데, 누가 관장하느냐? 지역 대신이 그 기운을 관장해요. 예를 들어, 그 동네 대신이 있거든. 예를 들면, 서울이면 무슨 동, 아시죠? 시골이면 무슨 면, 뭐 아니면 무슨 이, 예? 동네 또 대신이 있거든. 동네 대신이 그 터주 대신들을 관장해서 너는 요 기운을 다스리고 너는 요 기운을 다스리고 너는 요 기운을 다스려라. 요렇게 관장을 합니다. 하나의 당산 대신도 동네 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절차를 밟아서 본질적 에너지는 그냥 자연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거고 자연의 기운을 또 다스리는 대신이 하나 붙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인데, 무슨 삼재가 3명 있고 5명 있다고 해서 기분 나쁘겠다고 떠나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또한, 삼재는 흉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삼재가 들어도 복이 오고 운이 좋아지고 잘살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운이 나쁘고 나쁜 삼재가 왔을 때 이게 부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지. 삼재가 왔다고 누구나 다 나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가령 삼재가 세 명이 있어요. 한 집에. 근데 이분들 사주 대운이 다 좋고 해운이 다 좋아. 그러면 삼재 없을 때보다 더 긍정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삼재가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운도 나쁘고 해운도 나빠. 그럴 경우는 삼재 들어올 때보다 더 나쁘다. 삼재라는 것은 공부 시기거든. 10 보세요. 12년 주기로 이렇게 열 봐보세요. 12년 주기로 한 템포가 돌지 않습니까? 한 프로그램이 돌잖아, 이렇게. 그죠? 12년 주기로 도는데 9년 만에 오는 거예요. 9년 만에 누구든지 9년 만에 오는 것이다. 9년부터 시작해서 12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오는데 이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예? 우리가 겨울에 공부하듯이 겨울에 마음을 닦듯이 곡식을 다 거두고 겨울에는 이렇게 수장 기운을 키워나가듯이 우리가 농사지면 수장을 하잖아요. 그 수장한 걸 잘 쓰면서 내공부하면서 쉬면서 쓰듯이 삼재 때는 욕심부리지 말고 내 공부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기운을 키워나가라. 이게 바로 삼재예요. 그런데 운이 좋을 때는 이 파장을 받지 않아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삼재의 기간에는 누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갖춰나가는 게 좋다. 왜 그러냐? 삼재가 들어왔어도 복삼재라고 해서 운이 좋으면 문제는 없지만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갖춰놓으면 다음에 이 기운을 또 잘 쓰게 돼요. 지금은 운이 좋아서 내가 갖추든 안 갖추든 문제가 없지만 지금 내가 삼재 때 공부를 하고 바르게 갖추어 놓으면 삼재가 아닐 때도 이 기운은 잘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나한테 온다. 그래서 삼재 때는 운이 좋든 안 좋든 내 공부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다. 그러나 삼재가 들어왔다 해서 꼭 망가지거나 망하거나 불행해지는 게 아니다. 운이 나쁘고 삼재가 겹칠 때 이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지. 엎친 데 겹치는 격으로 대운도 나쁘고 해운도 나쁘고 또 삼재가 왔어 만약에. 그러면 운이 가중되는 거예요. 나쁜 운이 가중된다.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삼재 때문에 팔자가 망가지거나 운이 나빠지거나 집안이 망하거나 이런 법칙은 없다. 단지 운의 증폭작용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삼재가 들어온다 해서 너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삼재가 들어올 때는 내가 한번 운을 점검해 보는 건 좋아. 운을 점검해 봐가지고 운도 나쁘고 삼재가 들어왔다. 그때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회도 하고 이러면서 내 실력을 갖춰나가는 게 좋은 일이지, 바른 일이지. 삼재 온다고 두려워해가지고 쩔쩔매거나 괜히 두려움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삼재를 핑계로 겁을 주고 삼재를 핑계로 이렇게 잘못된 강의를 하고 삼재를 핑계로 지 잣대로 함부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 공정이 질문인데요. 누구나 거실에 소파가 있잖아요. 근데 소파의 위치가 인테리어상, 풍수 인테리어상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좋은지 궁금하고요. 저기 현관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하고 현관을 등지고 있는 위치하고. 아, 네네.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답을 드릴게요. 요 끝으로 이 답을 드리고 오늘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관을 등지고 소파를 놓는 집도 있고 현관을 보고 앉아 있는 집도 있는데 이곳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대문 방향이 수기가 들어오는 방향, 에너지가 들어오는 방향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거 부채를 잘 봐요. 잘 봐요. 물이 여기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방향이면 소파를 내가 마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소파를 문을 등지고 보세요. 문을 등지고 이 안쪽을 보는 게 좋은 거고 문을 등지고
그리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물이 흘러요. 그러면 내가 문을 보면서 앉아야 됩니다. 근데 이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쪽이 분명하지가 않아. 평지고 뒤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 기운이 반대 이렇게 뒤에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거실에서 예, 문을 손님들 맞이하는 쪽으로 놓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쪽으로 보고 앉는 게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풍수적인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풍수 원리에 따라서 좌우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답을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평하고 지대가 평평하고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모를 때 이제 그건 편리 위주로 인테리어 위주로 소파를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분명할 때는 물을 등지고 앉는 게 유리한 거예요. 물을 이렇게 내가 끌어안고 앉으면 부담이 옵니다. 왜 그러냐? 물에 의해서 내가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 여러분 한번 넘어져 봤죠? 앞으로 넘어지면 얼른 팔을 짚거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뒤로 넘어지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풍수 원리에 따라서 이건 그 소파를 놔야지 예, 단정적으로 이쪽에다 이게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풍수가들의 조언을 받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예,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게 공부해서 앞으로 영성 질량도 높아지고 또 분별력도 좋아지고 또 바른 깨달음으로 바르게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 강의로 끝나게 되면 작은 기운은 받을 수 있지만 크게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직접 와서 강의 들으면서 기운도 받았지만 앞으로 꾸준히 나와서 공부도 하고 또 유튜브를 집에서도 듣고 꾸준히 노력할 때 그 에너지가 쌓여서 앞으로 큰 시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요만큼 기운이 쌓이면 나중에 이게 기운이 이렇게 커지게 돼요. 기운이 커지면 여러분들이 큰 전환점이 옵니다. 어떤 전환점? 긍정적 전환점이 와요. 그런데 내가 조금 노력해놓고 나한테 큰 변화가 없네 하면서 포기한다면 이분은 그걸로 인생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인생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탑을 쌓듯이 성을 쌓듯이 요렇게 계속 기운을 받다 보면 그게 어느 한계점이 오면 기운이 커지게 돼요. 그때는 어느 순간에 내 깨달음도 커지게 되고 보세요. 내 질량도 커지게 되고 내 운도 확 열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한 끈기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잔머리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잔머리 아시죠? 잔머리로 공부하는 분들은 크게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큰 기운을 받지 못해요. 근데 내가 정말 꾸준한 노력, 약간 그 아시죠? 거북이 같은 마음, 토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거북이 같은 마음, 이런 꾸준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동화 이야기처럼 거북이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꾸준히 빛난 인생을 위해 노력합시다.